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오늘은요 화신백화점 박흥식 편입니다. 화신백화점 하면 지금은 그 종로 2가에 종로센터죠. 네, 종로센터라고 하는 국세청이 곧 들어가 있던가 하면 그럴 텐데,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고, 그 화신백화점을 만들었던 이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조선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1호로 지목이 됐다가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고, 또 화신소니이라고 하는 소니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니의 한국 법인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해방되고 나서는 뭐 크게 활동을 못했죠. 근데 해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은 굉장한 부자, 그 민족자본으로서는 아무튼 최고의 규모를 그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 박흥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은 제가 지금 오늘 이 개막이 신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박흥식 모습이려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 수염을 이렇게 하나 붙이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아, 수염 붙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염을 살 수는 있는데 그걸 다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박흥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 1903년생이에요. 한일합방이 몇 년이죠? 1910년이죠. 그러니까 한일합방 7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1903년생인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날 무렵,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렵 해가지고 이분이 장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객주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죠. 객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뭐 도매상, 그러니까 여관하고 도매상하고 무슨 뭐 금융업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겸하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뭐 유통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객주를 차리는데 그 객주에서 이 박흥식, 청년 박흥식, 뭐 소년 박흥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군요. 16살 이 무렵에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쌀 장사를 시작을 해요. 쌀 장사를 하는데 그 쌀을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죠. 그 쌀을 수집을 해가지고, 조선 쌀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에 수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뭐 쌀을 수탈해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쌀을 수탈해 간 게 아니고 쌀을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해 갔어요. 그러니까 조선 쌀값이 굉장히 그 높아졌죠.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 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소득이 많아진 겁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쌀 수입을 해 가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나고 뭐 이럴 때는 실제로 이제 공출을 해 가죠. 하지만 1930년대 말 그 이전까지는 다 수입을 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에도, 조선 사람들도 꽤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1919년 20년 그 무렵에 가지고 일본의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일본 쌀값이 폭등을 하면서 조선에서 쌀을 수출하던 그 수출 가격도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려고 쌀을 사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말이에요, 박흥식이. 그 값이 뭐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7살 때 이 진남포, 이 사람이 평안남도 진남포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만은, 그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쌀 장사로 해가지고 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아, 이 쌀 장사라는 게 너무 진부한 거예요. 너무 옛날식 비즈니스잖아요. 좀 현대식 비즈니스를 할 거 없냐? 그래 보니까, 여러분, 1919년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이 나고 난 다음에, 일본 총독부,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 변하는 거 아시죠? 그 이전에는 무단 통치를 했죠. 그냥 무조건 경찰로 그냥 막 깔아 뭉개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 막, 이 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3.1운동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문화정치라고 하는 걸 바꿉니다.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시인들도 나오고 소설가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시인과 소설가들이 자기 작품을 발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인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쇄. 종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인쇄업과 종이 판매업과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박흥식도 이 진남포에다가 이제 선광인쇄소라고 하는 조선의 빛이죠. 선광. 그 선광인쇄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했는데 이게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자기 성에 잘 안 차는 거죠. 이분이 이 꿈이 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 최고가 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성으로 옵니다. 서울로. 서울로 와서는 인쇄소는 인쇄소대로 하고 종이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일지물, 조선 제1 종이 장사. 그래서 선일지물이죠. 선일지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이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종이 장사를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이 지금도 재래시장 가보면 별로 장사 잘 못하거든요. 그냥 물건 내놓고 그냥 누가 사러 올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판촉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야,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선일지물에 와서 종이를 사가면 그 중에 경품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첨되는 사람은 내가 금강산 관광 보내줄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꽤 많이 팔고 조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선일지물에 와서 이제 종이를 사고 그래서 꽤 비즈니스를 이제 잘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도 꽤 넓혀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일지물이 아닙니까? 조선 제1의 종이 장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아, 이제 진짜 큰 종이 장사, 종이 시장은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종이,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성이 안 차고, 진짜 큰 종이의 수요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신문사였죠. 이제 그때 문화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중에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그러니까 경성방직을 만든 그 창업자죠. 그 김성수가 동아일보라고 하는 걸 창업을 하잖아요. 또 그 뭡니까 조선일보도 창업이 됐고 또 중앙일보도 있었어요. 지금 있는 그 중앙일보는 아니고 그 중앙일보는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병철 씨가 창업을 하는 중앙일보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근데 조선시대 이거 일제강점기 때도 중앙일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문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종이의 최고의 최대 수요자들인 거죠. 저걸 잡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종이 납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납품을 하려면 종이를 대량으로 이제 뭡니까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본의 그 종이 생산업자들과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미 그거는 그 이 왕자 재지라든가 이런 종이 생산업자들과 이제 그 종이 일본 종이 도매상들과 다 이런 그 이미 다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거기를 박흥식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자 재지나 아무튼 그 일본 본토에 가 가지고선 그 재지업자들 사장들을 만나 가지고 나한테 종이를 달라 그러는데 너는 조센징하고 거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인 그 제지업자들하고 거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굳이 조센징을 거기에 끼어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로서는. 그래가지고 퇴짜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흥식이 고민을 하죠. 내가 꼭 저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종이를 확보할 것이냐.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딱 있었습니다. 아, 그래. 종이를 꼭 일본 제지업자들한테 받아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어디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저 북구라파에 보면 나무도 좋은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들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종이들이 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거기에 한번 알아볼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 그러니까 왕자 제지나 뭐 이런 데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동경을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일본을. 근데 조선에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 스웨덴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내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조선의 그 이 신문사들에다가 스웨덴 종이를 내가 공급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종이를 공급해 줄 만한 스웨덴 그 종이 제조업자를 나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 내 연락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가지고 스웨덴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조선에 돌아오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 글쎄 말이죠. 그 스웨덴 대사관에서부터 대사관으로부터 박흥식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 좋은 제안이다. 내가 그러니까 자 이 사람에게 편지를 내봐라 말이지. 종이 제조업자나. 그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스웨덴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딜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거래를 해가 협상을 해가지고 스웨덴 종이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일본의 종이 제조업자 왕자재지나 이런 데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공급했던 그 종이값의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종이를 확보를 한 겁니다. 퀄리티는 더 높은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종이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흥식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그 반값에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반값에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종이를 그 사가라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잖아요. 그 일본 종이보다도 값이 훨씬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박흥식은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왜? 그 원가는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종이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뿐만이 아니고 만주와 대만까지도 뭐 이 사람이 종이 공급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자, 그런데 종이 장사로 해가지고 이제 석권을 해서 선일 지문이 된 겁니다. 조선 제일이 된 거죠. 그런데 아, 또 다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그 무렵 이제 1930년대 그 무렵이었는데 그 무렵에 조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조선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뭐냐? 남촌이에요. 남촌, 북촌. 지금 북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북촌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촌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또 뭐 그 인사동 이 동네인 거죠. 이 동네는 전통적인 조선 상인들이 몰려있던 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진출을 하면서 고종 황제가 일본인들한테는 형편없는 땅을 준 거예요. 야 일본놈들 너희들 저기 구석에 가 있는 땅을 써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진고개입니다. 진고개라고 하는 게 원래 땅이 질어서 진고개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 땅, 즉 너희 거기 가서 써라. 우리는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신문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예. 충무로 일대, 명동, 충무로 뭐 이 무렵이죠. 그리고 거기에 백화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오고 조지아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미쓰코시 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백화점 바로 거기입니다. 조지아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미도파 백화점으로 될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조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말이죠. 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무뚝뚝해요. 장사하는데 그냥 뭐 손님 들어오든 말든 그냥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바가지 씌우고 막 이러는 식의 장사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뭐 물건도 좋은데다가 아주 상냥한 아가씨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간을 이 녹일 정도로 친절한 거예요. 막 그러지 정찰제하지 속이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조선 팔도의 사람들이 다 야야 저기 남촌에 가가지고선 말이지 저 구경 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소비자들이 다 거리를 몰려가는 거예요. 그 북촌에 있는 조선 상인들은 완전히 다 파리를 날리고 이제 다 문 닫게 생긴 거죠. 예. 마치 지금 이제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선 재래시장이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면 이제 박흥식이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저놈들을 눌러야겠다. 그래가지고 백화점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요 박흥식이 백화점 하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